안녕하십니까. 강서구 보건소 건강 설명요정 아기새입니다. 장애인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하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세 가지 동작으로 구성했으니 스스로 일상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휠체어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하체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선 첫 번째, 종아리 스트레칭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한쪽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, 발 뒤꿈치를 엄지발가락 위에 올려주세요. 그 상태에서 위쪽 다리를 무릎도 펴고 엄지발가락이랑 새끼발가락까지 몸쪽으로 바짝 당겨주세요. 이 상태로 10초간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무릎 조금 더 펴주세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 위에다가 뒤쪽 발 뒤꿈치를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위쪽 다리에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몸쪽으로 쭉 당겨주시고 무릎도 쭉 펴주세요. 이 상태로 10초간 유지하면서 뒤쪽 종아리를 쭉 눌려볼게요. 준비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정지. 네. 종아리 뒤쪽이 시원해지는 느낌 드시나요? 다음은 앞으로 발로 차는 동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허벅지가 튼튼해지는 동작으로 간단하게 앞으로 하나, 둘 차는 동작입니다. 처음에는 한쪽 발씩 10번, 그 다음에는 양쪽 발 같이 1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앉아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,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번에는 양쪽 발 동시에 1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,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무릎을 쭉 폈을 때 힘을 꽉 짜주세요.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네. 이제 마지막으로 다리를 한쪽씩 몸쪽 가까이 드는 동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작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한쪽씩 진행할 거고 두 번째는 양쪽 같이 들어올릴 겁니다. 이 동작은 옆에 있는 팔걸이에 손을 얹고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그러면 이 동작도 1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번에는 양쪽 동시에 또 10번 진행해 볼게요. 준비,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아랫배 조금 더 힘주세요.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네, 오늘 운동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노인, 직장인, 4인 가족, 장애인까지 8가지 운동을 해봤는데요.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니까 많이 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
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